자, 화백 전환은 우리가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화백 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백 전환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이 백스윙한 상태에서 멈추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탁구 선수들은 백스윙한 상태에서 멈추는데, 그 이유는 근육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멈추지 않으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미스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미스하는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백스윙한 상태에서 바로 스윙이 나가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스윙이 나가기 때문에 미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백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포핸드와 백핸드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 멈추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춰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밀지 말고 제쳐서 다시 백 돌아서 포. 그렇죠. 그리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 포핸드에서 이렇게 스윙이 끝나게 되면 이게 팔러스로 끝지점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내려서 멈추게 되면 백핸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공이 오면 치고 나서 이 팔러스로가 백핸드 쪽에서는 이 오른쪽 옆에입니다. 이거 가만히 내리시면 이게 포핸드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공을 보면서 멈췄다가 이거에 하는 게 화백 전환의 핵심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공을 보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멈추고, 그렇죠. 서두르지 말고, 멈추고, 그렇죠. 멈추고, 다시. 지금 서두르니까 민다고, 밀지 말고, 드라이브로 오자. 멈추고, 그렇죠. 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은 빨리 오지 않고 이 채공 시간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백두번 화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플레이긴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백, 백 하고 그 다음에 화. 그렇죠. 백, 백.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 다음 동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었습니다. 한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멈추고 포핸드도 딱 멈춰요. 그렇죠. 지금도 빠른 겁니다. 자, 백, 백, 자, 멈추고, 그렇죠. 지금도 빨라요. 자, 그렇죠.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 서두르지 않고 공을 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자, 턱을 안 조이면, 턱이 흔들리면, 정말로 목을 내놓은 상태에서 턱이 흔들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이 안 보입니다. 자, 턱을 조이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태로, 자, 이제 포핸드 두 번, 백핸드도 한번더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멈춰주는 자세. 죄송합니다. 다시. 포핸드 두 번, 백핸드.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로 제가 하다 보면, 레슨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턱이 조여져야 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공을 하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자, 떠들지 않고 정확하게 치면, 자, 어렵지 않게, 그렇죠.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공이 오는 시간 자체는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빠르겠지만, 이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로 공이 빠른 만큼 그 동작 자체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 리듬을 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리듬이 아니고, 가자마자 백스윙하고 가자마자 백스윙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의 리듬을 찾아서 우리가 신체 리듬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보면서 턱을 조이고, 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랜덤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힘든데 볼박스로 랜덤하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실질적으로 공을 보고 정확하게 달려들지만 않으면, 자, 달려들지 않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조여놓고, 자, 공을 보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로 차분하게 하나씩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공을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달려들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죠. 미스가 나면 그걸 충분히 끌어들여서, 그렇죠.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여기 상태에서, 그리고 턱을 조인 상태에서 정확하게 멈춘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멈추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봐. 지금 달려들었죠. 빨라서 미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축제는, 가장 커다란 축제는 선수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는 거. 하지만 이걸 연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계속 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나오지 말고자. 그렇죠. 자, 마지막 두 개. 나이스. 나이스. 이런 형태로 멈추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